지난 1992년 이후 매주 이어져온 수요 집회가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올해 89 고령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 원옥 할머니가 워싱턴의 주미 일본 대사관 앞 보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1992년 이후 1221번째 이어진 수요 집회가 미국에서 열린 겁니다. 길원옥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거를 깨달았으면 사죄하고 배상해야 원칙 아니에요? 하지만 집회 내내 일본 대사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수요 집회 참가자들은 항의 서한을 대사관 측에 전달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는 미국 대학 두 곳에서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하고 미국 국무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도 추진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시는 뉴욕의 인신매매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연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ee this as an international global issue. When we do not speak up for the voice of women anywhere in the world, we are putting them in further harm and danger. 뉴욕시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면 미국 대도시로는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세 번째가 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